바빠. 규제 써야 돼. 어, 잘 됐다. 나도 무지 바쁘거든. 연애를 부정하면 안 돼. 연애는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겪는 고통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래. 충성. 왜 복잡한 대로 불러냈어? 나 봉옷 한 벌 사주고 싶어서 그랬지. 보너스 탔거든. 이 카메라나 업그레이드 시켜. 사진기자 카메라가 이게 뭐야?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야, 세대! 야, 옷장 일이라 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한지리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차범금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러세요? 우리 쌤 애인이시지? 아휴, 참말로 영화배우 같으시대. 내일 뵐게요. 아니, 가요. 아유, 젊은 년이 엄청 쌀쌀맞네. 얼마나 똑똑하고 멋쟁인데.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책도 썼다 아이가. 그러고 몸매는 얼마나 날씬한지 모른대. 아무리 똑똑해도 난 가슴 차가운 년들은 싫어. 참네, 본심은 안 그렇다 카겠네. 그 기집애가 무슨 형님 딸이라도 돼? 몇 명은? 우리 파전 하나 더 먹을까? 안 된다. 34도 안 맞을랑카나. 안아주지도 않는 허리 비계 좀 붙어있으면 어때? 그러지 말고 우리 한 장만 딱 더 먹자. 응? 안 된다 카겠네. 아, 형님. 내 삶은 모르겠다. 보이소, 여기 해물파전 하나 더 주이소. 중짜로 드릴까요? 아니에, 저 대짜로에. 맛있게 드세요. 네. 오징어가 참 싱싱하다. 그치? 왜 그래, 형님? 맛 없어? 내 인생은 실패다. 그래, 내 인생은 실패다, 카이. 식욕 하나도 내 맘대로 못한다, 아이가. 주디야, 오늘 도착했다. 이메일 읽어봤니? 아니요. 위스콘신 주에 있는 학교들이다. 생각해봐라. 필요 없어요. 주디야, 안녕히 가세요. 아, 예, 주디야. 나 원망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네 미래를 이렇게 보내게 할 수는 없다. 원망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 아버지 인생에 관심 없어요. 그냥 아버지와 평생 마주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주리야, 이 세상에 그렇게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거 엄마 때문에 알게 됐어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엄마 직업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아세요? 알려드려요? 건물 청소, 포장마차, 노래방 카운터, 치매 환자 똥 받아내기. 12번이에요, 12번. 아버지, 카지노에서 돈 실컷 쓰고 돌아다니는 동안 엄마 하루하루를 몸으로 때우며 살았어요.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이 세상 떠나기 전날까지 엄마 아버지 카드빚 막으러 다녔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날 도와주겠다고요? 제발 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날 도와주는 거예요. 하고 난리야. 머리 좀 쓰고 살아라. 아, 저 내일 아침에 낚시 간다. 밑반찬 좀 만들어 놔. 누구랑 가는데? 당신이 알아서 뭘 하게? 나도 좀 데리고 가 있어. 아, 당신이 거길 왜 쫓아와? 내도 꽃 구경 좀 하고 싶어 해. 친정에나 갔다 와. 그리고 천안 보고 제발 그 융자금 좀 갚으라 그래. 어? 아빠 화난 거 아니다. 우리 산책 갈까? 공원에서도 자니? 어, 그렇다고 곤이 자는 딸을 깨우는 엄마가 어딨어? 왜? 나 골라? 그럼 나 잡아봐라. 학원에는 오지 말랬잖아. 아, 나 지금 유부녀 사겨? 아, 왜 여기 못 와? 내가 싫다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 좀 내. 왜?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탈출. 오후 4시 문경 도착. 원효대사가 세운 원적사 관과 후 도종 딱 시시. 그리고 오후 7시 김씨 문중 방문. 장례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 됐어. 아니, 나 좀 설득시켜봐. 왜 안 되는지. 내가 걸음마하고 돌아다닐 때 넌 아직 수정체였어. 아, 겨우 13개월 차이야. 행복할 것 같지도 않은 제도 속으로 들어가기 싫어. 아니, 결혼해 봤어? 해보지도 않고 피하는 건 반칙이야.